여기 제가 여기 카페 좀 가다가 중간에 여기 징기스칸 하고 싶은 보물성 게임랜드 옛날 바다 이야기 같은 예전에 걸륭제도 이런 거 비슷한 걸 했었어 예전에 하다가 다 들켰어 들어가라고 들어가면 나욕 작살로 먹어 이거 유튜브 찍다가 들어가라고 욕 작살로 먹을 건데. 욕 작살로 먹는 거 한번 좀 찍어달라고? 야, 니들은 너무하지 않냐? 나를 갖다가 이런 위험한 데다 넣지를 않나? 게임님들 체험. 어? 다쳤네? 금방까지 사람 들어갔는데, 어? 금방 사람 들어간 거 봤는데? 다쳤네? 아이씨, 내가 주변 사진 찍을 때 내가 경찰인 줄 알고 닫아버렸네. 아, 나도 싫어, 이런 데 가는 거. 아, 왜 그러냐. 오늘, 어저께 제가 쿵푸 팬더 4 강의를 하면서 저기 예전 수행 중에 도박 수행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은 도박에 대해서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. 아, 이거 민폐야. 왜 이런 거 시켰어, 나한테. 근데 하필이면 왜내 이름을 갖다 붙여. 이런 저기 도박, 저기다가. 징기스칸, 왜내 이름을, 제국의 건설. 왜, 이걸 왜 갖다 붙이고 그래. 문 잠겼네? 아까 들어갈 때 사람 왔다 갔다 하더만. 아씨. 여기가 주변에 감시 카메라가 많아요. 어떻게 아냐? 옛날에 저기 동업자도 이거 비슷한 거였어. 그러면 보통 얘네들이 카메라를 어디까지 하냐? 저기, 여기, 큰 길목 근처, 거의, 반경 100m 근처까지는 카메라를 다 달아놔요. 쟤네들은. 어떻게 하냐? 제 예전 동업자가 저걸 했어. 그래서 알아. 카메라가 이게 멀리까지야. 거의, 자기 그 영업지역으로부터 반경 100m까지 어떻게 하냐? 다 카메라를 싹, 이게, 다 설치를 해놨어, 얘네들은. 이게 또 뭐가 뜰지 모르니까. 지금 저 보고 있을 거예요. 아, 요거는, 요거는 저기 나라 여기 시에서 운영하는 카메라고 이건 아니고 지금 카메라들이 다 숨겨 있어요. 예전에 제 동업자가 저걸 해서 내가 알아. 그럼 거의 반경 100m까지는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? 다 이걸 왜냐면 저기 경찰들이나 이게 저기 단속이 나오면 미리 알아차리고 문을 닫아버려야 하기 때문에 다 그걸 해요. 그럼 카메라가 반경 100m까지 다 해놨어. 여기가 아니었나? 그 가게가? 없어졌나? 여기였던 것 같은데. 아닌가, 여기가? 이상하다. 여기가 아니었나? 그 카페가 있었는데. 아, 저기로부터 반경 100m 밖이라고? 아, 또 카페 찾아서 산말리를 해야 하나? 예전에 한번 왔는데, 그냥, 저기 작은 카페인데, 독특하게 아주 저기 개성이 있어요. 보통 이런 저기, 좀 이런 말 하면 그런데, 저기 체인점들은 다좀 개성이 없어요. 그 틀이 있어요. 그 틀이 다 있어, 대부분이. 근데 이제 개인 카페 같은 경우는 개성이 좀 있는 카페들이 있어요. 그 저지차는. 아, 도박에 대해서. 오늘 도박 강의 해달라고. 저 도박 할줄 몰라. 저 화투도 칠줄 몰라요. 저 어렸을 땐 쳤었어요, 화투를. 미나투 같은 거. 그냥 애들이 엄마, 촌에서는 이게 저기 방학 때 되면 촌에서는 어떻게 해요?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화투도 쳐요. 촌에서는 좀 그래. 한참 초등학생 애들이 어때? 지금부터 초등학생 애들이 어떻게 해요? 저기 이제 방학이면 할 일이 없잖아. 그러면 내가 방학 되면 어떻게 돼요? 저 어른들 따라가지고 어떻게 해요? 미나투를 치게. 그 예전에 고수돔 칠지 모르고 미나투는 예전에 제가 국민학교 때 쳤어요. 그 뒤로는 내가 안친것 원래 촌이 좀 그래. 촌에 애들이 좀 빨라. 그런 게. 예전에 국민학교는 초등학교라고 요즘은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해요? 그때 미나투를 쳤어요. 이제 방학 때 되면 그 이게 같은 저기 뭐냐 동급 그 저기 친구들끼리 어떻게 모여가지고 누구네 집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? 미나투를 쳐요. 그럼 이거 어른들한테 듣기만 어른들도 굳이 뭐라고 했던 거안 했대. 내가 미나투 쳤다고 혼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. 제 도박에, 저기, 그 얘기는. 일종의 윷놀이도 도박이에요. 그죠? 윷놀이도 도박이야.
여기였나? 아 맞아. 요 편의점이 있고 이쪽 뒤로 들어가면 아저 원불교 맞아 근처에 원불교 이게 뭐냐 그게 있었던 것 같아. 맞아 지금 원불교 보여서 말 뒤쪽이네. 제가 도박을 하는 건 해본 거는 제가 도박 같은 건 별로 안 좋아요. 선천적으로 안 좋아요. 이게 뭐 그 우연한 운으로 해서 뭔가 횡재하는 것 자체를 저는 좀 안 좋아해. 이거 내기도 안 좋아해. 이쪽이었나? 아유 여기였나? 아 저기네. 반대였네. 맞아 맞아. 아 여기 원불교가 있네. 원불교는 강의했던가 했지. 제 도박 저에 대한 도박을 먼저 이렇게 이실적고 저기 얘기하자면 초등학교 때 좀 미나토는 쳤어요. 고수톱도 배우긴 배웠는데 고수톱까지는 이게 안 쳤던 것 같아. 배우긴 배웠는데 이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때 미나투 하여튼 화투는 쳤어요. 미나투 그걸 미나투라고 하죠. 미나투를 예전에 저기 국민학교 때 방학 때면 저기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다. 제 친구네 집에서 쳤던 거 기억이 나요.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죠. 자, 윷놀이죠. 윷놀이도 일종의 어떻게 도박이에요. 그것도 자, 윷놀이 통해서 내기도 하잖아. 그죠? 도박. 도박 수행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도박에 대해서 강의 좀 해달라고. 제가 도박에 대해서 강의하면 제가 도박을 해본 적이 없어요. 근데 도박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. 그 도박에 대한 그 심리 같은 거 이런 거는 제가 잘 알아요. 그걸 잘 아니까 안 하는 거예요, 나도. 그 예전에 제 동업자가 저기 옛날 바다 이야기 비슷한 걸 했었어요. 예전에 처음에 할 때는 이게 PC방에서 포카 뭐 저기 그거 가지고 하는 거로 했다가 나중에 크게 저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. 이제 그 전용 기계 같은 거 이게 바다 이야기 비슷한 거야. 바다 이야기 비슷한 그런 빠친코 같은 기계 놓고 또 했다가 나중에 저기 어떻게 다 저기 경찰한테 압수당해가지고 어떻게 돼요? 쫄딱 망했어. 자, 저기 열자마자 어떻게 돼요? 저기 압수를 당했어요. 자, 여러분들도 볼게요. 제가 나중에 수행을 시키는데 천신들이 저기 대한민국에 도박 중독자들이 많다고 쟤네들 좀 구제 좀 해달라고 나한테 그래서 그 옛날에 도박장 같은 데나 이제 경마장은 안 갔고 이게 도박장 경마장 비슷한 데 갔다. 경마 이렇게 스크린 경마장인가? 거기도 한번 가보고 쟤네들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천신들 하도 나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도박 중독자 좀 제대로 좀 구해 달라고. 천신들이 지금 다 신이 내려가 가지고 다 도박 동족도 갈라 가지고 다들 지금 큰일 났다고. 근데 어떻게 이 도박 중독을 누가 시켰냐? 천신들이 시켰어. 이게 병 주고 나보고 약을 주라는 거야, 쉽게 말해서. 그러니까 내가 열 봐도 안 봐도. 자, 이 사고는 지들이 다쳐놓고 나보고 해결 좀 해달라고 매일마다 그러는 거야, 얘네들은.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도박 중독자가 이제 넘쳐나요. 자, 강원랜드가 들어오면서 도박 중독이 넘쳐나서 가산을 탕진하고 어떻게 가정이 파탄나는 그 사례가 많이 나오죠. 그럼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바다 이야기가 나오죠. 바다 이야기로 해서부터 그 뒤부터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이 어때요? 도박 중독자들이 넘쳐나요. 천시대 도박 중독자만 아니라 마약 중독자로 만들려고 했어요. 대한민국 사람들. 왜? 각성시키려고. 이게 천신들하고 각성할 때 예전에 마약 수행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마약을 통해서 마약을 먹으면 각성이 돼요. 근데 각성이 되는데 무의식이 더 엉망상태가 돼. 그래서 내가 그건 안 된다고 했어.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마약 합법으로 만들겠다고 나보고 그걸 하래. 이 미친 새끼들. 야, 대한민국을 왜 마약에 왜 합법으로 해? 마약을 끊어야 돼.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얘네들은 마약을 합법으로 해야 돼.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 마약 중독자로 만든다는 걸 제가 어떻게 해요? 내가 말려가지고 지금 안 된 거지, 그렇지. 근데 얘네들이 어때요? 도박 중독자는 겁나게 만들었어요. 대한민국에 도박 중독을 해서 자살하고 가정 파탄 난 사람 겁나 많아. 나 이거 누가 했냐? 천신들이 한 거야, 이거. 아이고. 나중에 도박 중독자들이 넘쳐나니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천신께서도 얘네들도 어떻게 나보고 좀 해결 좀 해달래. 도박 중독 치유 좀 해달라고 해달래. 야, 나보고 어쩌라고. 나 도박에 대해서 잘 몰라. 아이고. 하여튼 그래. 깝깝해. 천신들 때문에. 사고는 지들이 다 쳐놓고 나보고 다 수수버려. 지들 똥 다 나보고 치래. 그 얘기 해달라고? 알았어. 얘기는 내가 해주지.